매운 등갈비찜을 만들 건데요. 이제 이걸 한번 썰어 볼게요. 요렇게 자를 때요 막쪽을 두고 자르는 게 쉬워요. 요쪽에선 잘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요렇게 막쪽을 두고 잘라주세요. 요렇게 마디마디 이렇게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딱딱 떨어뜨려 줘야 돼요. 이렇게 만져보면 뼈와 뼈 사이에 살이 만져지거든요. 자르세요. 썰어놓은 등갈비에다가 소주 잠깐 부어볼게요. 이렇게 해서 그냥 조물조물 한번 적셔주세요. 이렇게 하면 잡내도 잡고 좋아요. 등갈비찜을 할 때는 일단 한번 압력밥솥에 삶아줄 거예요. 그래야 해놓으면 뼈가 쏙쏙 빠지거든요. 이렇게. 넣어주세요. 생강청을 위에 한 숟가락 싹 붓고요. 그 다음에 물을 부어주세요. 고기가 잠길 만큼.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세요. 그리고 압을 걸어요. 그런 다음에 불을 켤 거예요. 근데 압력솥이 없으면 어떡해요? 냄비 하면 돼요, 그냥. 일반 냄비에. 놓고 좀 오래 이제 삶아야죠. 압력솥에 한번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. 기다려 보겠습니다. 등갈비에 들어갈 대파를 좀 큼직큼직하게 써세요. 당근을 썰어서 돌려깎기를 할 거예요. 이렇게 당근 같은 게 들어가면 많이 달거든요. 천연설탕 역할이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돌려깎기 하시죠, 아시죠? 이렇게 면을 살짝 쳐주세요.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대충 이렇게 하면 돼요. 면을. 이제 다 삼긴 것 같아요. 불을 끄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. 뚜껑 열어보겠습니다. 오, 아주 잘 삶아졌어요. 이렇게 돼야지 잘 삶아진 거예요. 이 물은 안쓸 거고요. 이렇게 건져 주세요. 이 갈비보다 좀 큼지막한 데다가 하는 게 좋아요. 건고추가 있다면 좀 넣으세요. 만약에 없으면 청양고추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건고추를 넣으면 뒷맛이 되게 맑아요. 고추장. 이거는 매운 거잖아요. 그러니까 좀 매콤하게 좀 양념을 푸짐하게 넣어야 돼요. 고춧가루. 마늘. 들기름. 이 돼지고기하고 들기름하고는 딱 궁합이 맞는다 그랬잖아요. 더 맛을 증가시킨단 말이에요. 그래서 들기름, 진간장. 이거는 배즙인데요. 만약에 배즙이 없으시면 물로 대신해도 돼요. 이제 생수를 부을 거예요. 왜 생수를 많이 붓냐면 마른 고춧가루 들어갔죠. 또 통고추도 말랐잖아요. 그래서 물을 충분히 부어줘야지 만약에 물을 적게 부으면 밑에서 다 타요. 이렇게 해서 양념을 잘 골고루 섞어주세요. 아직까지 대파는 넣지 마세요. 이때 국물을 한번 먹어봐도 좋아요. 만약에 네, 좀 싱겁다 그러면 간장의 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돼요. 당근도 넣어주세요. 당근은 단단하니까 먼저 넣어도 좋아요. 그리고 여기서도 단물이 나오잖아요. 이제 뚜껑을 덮고 일단 센 불로 한번 끓여줄 거예요. 자, 이제 막 끓잖아요. 뚜껑을 여세요. 그리고 불을 중약불로 해갖고 은근히 졸여주는 거예요. 이 국물이 자작할 때까지. 색깔 엄청난데요? 근데 설탕은 안 넣나요? 아, 만약에 단게 좋으면 설탕을 조금 넣어도 돼요. 우리는 배즙이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배즙이 다니까 안 넣어도 이때 대파를 넣어주세요. 매운 등갈비찜은 양념이 좀 과하다 할 정도로 고춧가루 같은 게좀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. 이렇게 국물을 끼얹어주면서 졸여주면 돼요.
옆에 좀 있어야 돼요. 이게 고춧가루가 들어갔으면 잘못하면 타요. 이렇게 한 번씩 저어주고 이 자작자작한 국물에 흰쌀밥 싹 비벼먹어도 정말 맛있어요. 매운 등갈비찜이 다 완성되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